조폭 집안의 엘리트 사위 모시기 프로젝트를 유쾌하게 다뤄 큰 인기를 모았던 영화 가문의 영광의 속편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폭 집안이 등장하는 설정은 전편과 같지만 이번에는 사위가 아닌 엘리트 며느리 모시기가 목표인데요. 신현준, 김원희, 김수미 씨 주연의 가문의 영광 2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김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소 고탄 모습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김정은. 그리고 그 모습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정준호. 하지만 이들의 첫 만남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학력 빼고는 돈, 권력, 주먹,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호남 주먹계의 신화, 3J의 엘리트 사위 구하기 작전에 휘말려 든 것이었는데요.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은 까비여! 어쩔 것이여! 우여곡절 끝에 조폭 집안은 엘리트 사위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가문의 영광의 속편, 가문의 영광 2의 촬영 현장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회갑잔치. 하지만 분위기가 영 이상한데요. 야, 너 어디 돌잔치 왔냐? 역시 못 하냐? 어? 우리 회장님이 한 살이냐? 한 살이요? 도로 갖고 가, 이 새끼야.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모인 사람들의 험악함의 정도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후딱 가서 다시 사오겠습니다요. 영면아, 뭐더냐? 저 새끼 안 따라가고. 저 새끼 다시 오는가 꼭 확인해라. 에? 바로 흑갑을 맞은 주인공이 명문가 백호파 대모 홍독자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마파도에서 폭력적인 할머니 역을 맡아 열연해 영화계의 샛별로 떠오른 김수미가 가문의 영광 2에서는 백호파 대모 역을 맡아 거친 연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홍 여사의 큰아들 역은 신현준이 맡았습니다. 엘리트 며느리를 보고 싶은 홍 여사. 아들의 여자친구가 안 보이자 섭섭해하는데요. 어, 꼴뚜기 왔냐? 홍 여사가 섭섭해하는 사이 한 여인이 연회장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김원희는 전작 울랄라 시스터즈에서 코믹한 연기를 선보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깔끔한 치마 정장에 단정한 머리의 김원희의 모습.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참 참하게 생겼구만. 아이, 바쁠 텐데 못 온다고 여기까지 왔디야. 서울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솔찬이 걸릴 텐데. 대모의 회갑잔치에 걸맞은 유명 인사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나훈아와 거의 분간이 안 가는 너훈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김원희를 소개시키는 홍 여사.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녀는 진짜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력부 검사입니다. 강력부 검사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 둘째 아들 역을 맡은 탁재훈. 평소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끼를 보여준 그이지만 자꾸 NG가 나는 바람에 끝없이 잡채를 먹어야 했습니다. 스스로도 민망한지 농담을 던져보는데요. 야, 잡채가 대상이 돼요. 잡채가 기름기가 많은 게 지금 누가 나 손가락 좀 놔줄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엘리트 며느리를 보려다 가문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는 홍여사. 엘리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한 홍여사와 세 아들의 몸부림이 코믹하게 그려질 영화 가문의 영광 2는 올 하반기 개봉 예정입니다. 멀티스타 김유정입니다.